부탁드리겠습니다. 빅뱅 데뷔 비비비 단체 인사드릴게요. 하나 둘 셋. 네. 안녕하세요. 우리는 달샤벳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야, 정말 우리 달샤벳 여러분들 무대 옆에 설 때마다 참 저는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겠어요. 이분들 옆에 다가가면 이분들의 백색의 이미지가 무너질 것 같아요. 노래하시는 동안 저쪽에 뭐 우정의 무대 분위기를 연출하는 남자분들 계세요. 그쪽만 함성 한번 외쳐보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저희 팬분들이세요. 밥보다 종가은이라고 티켓을 써들고 오셨습니다. 자, 우리 달샤벳 여러분들이 경주 화백컴퓨터센터 개관식 축하 음악회 이렇게 첫 번째 또 무대로 오늘 공연을 펼쳐주셨는데요. BBB 노래 함께 했습니다. 우리 달샤벳 여러분들 경주 처음 오셨나요? 아니요, 저희는 여러 번 네.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요. 네. 올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좋죠. 경주하면요 자연 경관도 정말 수려하고요. 또 특히 이곳 경주 화백컴퓨터센터가 이렇게 개관을 했습니다. 딱 보시니까 어떠세요? 딱 와보니까. 일단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수학여행으로 경주를 굉장히 많이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. 아마 수학여행이나 여행을 잘 올 때 항상 들리고 싶은 장소로 될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하는 컴퓨터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럴 때 락사운드 보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노래도 잘하지만 정말 말씀도 잘하시네요. 자, 경주 또 수학여행을 추억하는데요.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는 경주로 신혼여행도 참 많이 오곤 했지요. 자, 계속해서 우리 달샤벳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계속해서 노래 선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? 네,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밝은 곡의 내 다리를 봐 들려드릴게요. 네, 박수! 네, 다시 한번 여기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개관식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저희 이제 마지막 곡만 남았는데 정말 여기 이곳에서 하는 행사 그리고 축제 모든 것들이 항상 잘 되고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. 수윤 씨 한마디 해주세요. 네, 어머니 아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요. 항상 복 받으세요. 네, 저희가 그리고 곧 새로운 노래를 가지고 나오니까요. 그때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또 무슨 말을 해볼까요? 제가 어머님 아버님들 많이 계시니까 네. 네.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서 트로트 한 소절을 아 그래요?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저희 데뷔곡이 스프라도파 디바라는 노래가 네. 있는데 그 노래를 한번 트로트로 바꿔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원, 아, 투, 아, 원, 투, 쓰리, 고! 알몰한 뜨거운 저 실수들 어디서나 따라다니는 저 마시마들 내가 내가 듣고 스파두파 디바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 또 좋은 행사 있으면 저희 다시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. 박수 쳐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마지막 끝곡 미스터 뱅뱅 들려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설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. 여러분들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